눈물을 참으려고 하늘을 보다가 별 하나 들어와 흘러내리는 눈물. 그리움만큼만 울어야지 하다가 별이 질 때까지 울어야 했다. 슬프죠? 네. 시인이 밝고 맑은 아름다운 시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? 왜 저런 슬픈 시를 쓸까?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시인이 슬픈 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. 이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그대만 슬프고 그대만 고통스럽고 그대만 아픈 게 아닙니다. 나도 아픕니다. 슬픈 시를 읽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이런 이유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좋은 세상에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, 언제까지 아파할 것이냐. 슬픈 시를 읽고 마구 울어버려라. 그리고 하루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.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밝고 좋은 시를 절대 읽지 마세요. 더 아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슬픈 시를 읽고 실컷 울어버리세요. 그리고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.